021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코웨이는 1989년 창립 이래 1998년 혁신적인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환경가전 전문기업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에서 매트리스, 의류청정기, 전기레인지 등으로 렌탈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말레이시아, 미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해외법인을 가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정수기, 가정용 기기 등의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마케팅 기법으로 렌털 비즈니스 개념을 업계 최초로 도입, 서비스 전문가 코디를 통해 사전 서비스를 도입하였으며, 정수기, 청정기, 연수기, 매트리스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함 대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비대 시장에서 수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바, 환경가전 렌탈 업계 1위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함 재무 대시 일시불 판매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아이콘 얼음 정수기 등 혁신 제품을 중심으로 렌탈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태국 등 해외 법인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에도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외 법인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렌탈 회원 확보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코웨이의 시가총액은 4조 664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코웨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75위입니다. 코웨이의 상장 주식수는 7,379만 9,609주입니다. 코웨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웨이의 퍼은 8.6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2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1.7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3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2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8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35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8배, 3만8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84,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번지 583억 원, 6,064억 원, 6,40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번지 322억 원, 4,047억 원, 4,655억 원입니다. 코웨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9번지 57%이고 유보율은 4,685.25%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89.97이며 전일 대비해서 25.32 더하기 1.1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9.02 더하기 1.3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2023년 1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5,1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4,900원보다 2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4,9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코웨이의 종가는 55,100원이며 주가가 코웨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웨이의 종가는 55,100원이며 주가가 코웨이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코웨이는 거래량 10만 6,167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818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시티그룹에서 3만 6,224주, 한국증권에서 13,21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919주, JP모간에서 8,113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7,71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24,34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420주, 키움증권에서 14,175주,
UBS에서 9,894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9,4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57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86,77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코웨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